4강에 보시면 상당수 미분법 얘기죠, 지금? 네, 맨 처음에 덧셈정 얘기 나올 거고. 그죠? 그 다음에 2배강 얘기 나올 거고. 맞나요? 기본적으로 덧셈정 얘기를 써먹는 과정 중에 뭐 가장 기본적인 얘기인 것 같은데, 예제 한번 보시면 얘가 이 전체 값이 등사슬이래요. 그럼 얘 2배하면 2배 사인 세타 값은 양쪽 더하면 같대더라. 이렇게 푸시면 되는 건가? 더하기 사인에다가 세타 플러스 2분의 파이다 라고 풀면 될 것 같아 지금. 그럼 얘를 전개해야 되겠지. 덧셈정기로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3분의 파이 2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사인 3분의 파이 2분의 루트 3. 다시 더하기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6분의 파이 2분의 루트 3 더하기 코사인 세타 곱하기 2분의 1. 떨어지라 봐. 그럼 사인끼리는 사인끼리 정리해야 될 거. 코사인 코사인 정리하다 보면 사인 코사인 값 나오고 탄젠트 값 나오고 똑같거든. 얘가 2배에다가 2분의 3 2분의 3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의 사인 세타 이퀄 투 얘가 정리하면은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의 코사인 세타 여기네요. 양변의 2 곱해서 2 띄면 되는 거고. 그럼 얘를 정리하면은 탄젠트 세타는 맞죠? 내려가 3개? 얘 주고 나니까 3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3 이렇게 쓰면 될 것 같네. 근데 우리 뭐 구하라고? 시컨트 제곱 구하래. 시컨트의 제곱이라고 하는 값은 코사인 값을 뒤집으라는 얘기니까 코사인 제곱분의 1 나오지 않을까. 그럼 실제 이게 보시면 얘는 플러스고요 얘는 마이너스예요. 그럼 얘는 중 마이너스 값이라는 얘기죠. 세타 값이. 그러니까 이 범위 내에서 보면은 0에서 마이너스 1분의 파이 쪽에 있는 거죠 지금. 그 그림을 뭐 우리가 이제 일반화시켜서 그릴 거니까 이런 식의 상황 뭐 대충 세타 있다고 치고 그럼 얘가 3 마이너스 루트 3 여기가 1 마이너스 3 그럼 얘랑 제곱한 루트 차 이게 나와. 근데 부채무비에 이게 루트가 또 나오시네요. 그러니까 이거 제곱하기 이거 제곱하시면 얼마 나오니 3 마이너스 3에 대한 제곱 더하기 1 마이너스 3에 대한 전체 제곱분에 요거 코사인 값 3 마이너스 루트 3의 제곱이 답이지 않을까. 두 번째, 지금 보면은 탄젠트의 덧셈정 얘기 나오는데 탄젠트에 대한 덧셈정 얘기 중에 가장 흔하게 나오는 얘기.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이게 지금 x축이 이렇게 있고요 y축이 이렇게 있고요. 지금 원점이 있고 마이너스 3, a라는 점에 a라는 점이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B란 점이 0, T 그 다음에 C란 점이 0, 2T 이렇게 주어졌나봐요 지금. 이럴 때 아마 얘를 삼각형을 그리고 또 이쪽도 하나 그려서 이렇게 만든 다음에 물어보는 문제가 이 값이죠. 이 값? 이 값을 세타라고 할까요? 세타? 문제는 없지만 세타라고 주고 나서 요 값이 T가 얼마가 돼야 이 세타 값이 최대가 되냐 5%라 지금 이게 문제가 봐. 이게 가장 기초적인 덧셈정 얘기야. 사실 등값에 얘가 가장 흔하게 빠진 건데 이 전체각을 알파라고 주고요 요만큼을 베타라고 줍니다. 그러면 세타라고 하는 값이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되세요. 근데 우리는 세타의 최대값을 구하는 거긴 하지만 요 알파를 딱 뭐라고 쓸 수가 없거든. 얘도 딱히 뭐라고 쓸 수가 없는 거고 지금. 그러니까 얘를 그냥 안 풀고 이걸 탄젠트를 적용을 시켜요. 탄젠트에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되는데 지금 탄젠트라고 하는 그래프를 따져보면 우리가 이렇게 해서 그래프가 보면 이렇게 팍 올라가거든. 물론 마이너스 2분의 파이랑 마이너스 2분의 파이가 정근상이 되긴 하지만 그럼 이게 얘가 있는 건 분명하거든 지금. 그럼 얘가 세타가 커지면 탄젠트가 계속 커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그래서 얘가 최대가 되면 세타도 최대가 된다는 논리를 이용해 먹고 싶은 거야 우리 입장에서는. 그래서 얘를 정리하는데 이거 가만히 보시면 덧셈정의가 이게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탄젠트 베타 1 플러스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 이렇게 이용이 되나봐요 지금. 근데 이 탄젠트 알파와 탄젠트 베타를 구하기가 어렵잖아요. 뭐 이거 분의 이거 분의 이거 하면 되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정도를 집어넣습니다. 이걸 집어넣어줬더니 얘가 3분의 알파니까 2t 마이너스 3분의 t 1 플러스 3분의 2t 곱하기 3분의 t 요 값이 최대가 되는 t를 찾자 라고 하면 되는 거죠. 우리 입장에서 그래서 얘를 좀 정리를 좀 하니까 얘가 분모 분자에다가 9를 곱할까요? 그럼 얘가 3분의 t니까 3t 1 플러스 2t 제곱 요 값이 최대가 되는 t를 구하자. 언제야 t가 도대체 이게 문제로 바뀐 거지. 그래서 얘를 또 하나 또 네트워크 t라고 내가 함수 하나 만들어 놓을게요 이렇게. 근데 얘를 그냥 풀기는 어려워요. 얘를 그래프를 그려서 여기 구조구 얘를 그냥 풀기는 어려워서 원래 이제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그걸 미분하셔야 돼요. 물론 미분할 때 배우는 그래프예요. 근데 그럼 미분해서 그래프를 정확히 그린 다음에 t가 얼마가 돼야 최대가 되더라라고 찾아내야 되는데 그거보다 이 형태식은 요 풀이법이 많이 쓰이십니다. 얘를 뒤집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런 다음에 이쪽과 이쪽을 찢어요. 그럼 t분의 3 더하기 3분의 2t라고 식이 만들어지는데 이 상태에서 지금 t라는 값이 양수라고 줬기 때문에 이 값도 양수란 조건을 받은 거지. 그래서 산술결 씁니다. 크거나 같다 2배 전체 루트에 t분의 3 곱하기 3분의 2t가 돼서 지워지고 그럼 얘가 2루트 2가 되는 거지. 근데 이 값은 항상 크거나 같다 2루트이면 최소값이 2루트라는 얘기인데 다시 뒤집으면 최대값 나오겠지. 얘는 이렇게 되겠죠. 1 over 2루트 이거 최대값이겠지. 근데 언제냐? 산수결 때는 이 최소값 나오려면 내가 이 둘이 같을 때거든요, 이게 지금. 그래서 t분의 3과 3분의 2t 값이 같을 때다. 그러면 t제곱이 2분의 9가 나와서 t는 양수값이니까 루트 2분의 3일 때 최대값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 값은 요게 최대값이세요. 세 번째 얘기 한번 볼게요. 지금 세 번째를 문제를 보면 이게 연속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가 이제 연속이라는 정의 정도의 기본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니까 x equal a에서 연속이더라 라고 하면 한 점 a를 찍어서 얘기하는 거야. 이건 분명히 정의가 있어요. f of a라고 하는 함수값과 limit x가 a로 근접하는 극까지 같을 때입니다. 요거 정도의 기본 논리를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 우리 입장에서는 상하함수가 껴있는 극한값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지. 그게 리미트 x가 0도 근접할 때 x분의 sin x값은 1로 간다. 리미트 x가 0도 근접할 때 x분의 cos tangent 요 값도 1로 가더라. 이런 계산법인 거지. 사실 얘 입장에서 보시면요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탄젠트가 코사인분의 사인이세요. 맞는 말이죠 이게? 얘는 1로 가는데 얘 0 넣으시면 돼요 얘는. 그러니까 코사인은 겁먹을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1이니까. 그래서 얘가 1 나오더라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입장에서 요거 이용해서 문제 풀어보자가 문제인 것 같은데 그러면 문제가 f가 연속이라고 했거든. 그럼 f를 구해야지 여기서. 근데 f를 구하려다 보시면 요 값이 양변을 1 코사인을 나눠야 된단 말이야. 근데 우리는 양변을 나누다 보면 분모가 0이 아니라는 보장을 반드시 주셔야 돼요. 그래서 1 코사인 x분의 x 곱하기 익스펀션 2x 승 마이너스 1 이렇게 쓸 때는 x가 0이 아닐 때입니다. 0 되면 이게 분모 0 되니까. 원래 x가 0이었다면 나눌 수도 없었던 거야. x가 0이었다면 얼마냐? 지금 이게 문제인 거지. 이해됐죠? 그럼 이 상태에서 저 정의를 써야지. 아, 0일 때 함수값 이 값과 리미트 x가 0도 근접하는 f가 같대더라. 이게 문제 풀이겠지. 근데 x가 0에 근접한다는 건 절대 0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다가만 갑니다. 그러다 보니 0이 아닐 때를 해서 f 속에다가 이걸 집어넣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걸 계산하시면 답이 떨어지는 거지. 근데 요 과정에서 아까 배웠던 논리 중에 1 코사인 넣을 수 있으면 넣어라 기본 논리인데 넣을 수가 없어요. 그럼 늦게 고쳐야지.
가장 기본적인 풀이법 여기다가 1 플러스 코사인 x를 곱하시는 겁니다. 자주 나오는 계산법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예를 들어 정리를 하니까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하고 요게 사인 x 제곱되세요. 그 다음에 여기 x가 날려놓을게요. 그 다음에 얘를 찢어서 이쪽에다가 이렇게 자르고 다 찢어버리는 게 편해요. 그럼 얘가 지금 똑같은데 얘가 계산되려면 제곱이 있으셔야 돼요. 그럼 여기다가 또 하나? 여기는 2x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맞나요? 그러면 식을 맞춰주게 돼. 2가 필요한 거지. 그럼 똑같은 거지. 맞나요? x 만들어주고 2 만들어서 2 만들어주고. 그러면 얘 같으니까 얘도 0으로 가요. 그럼 얘가 얼마로 간다? 1로 간다. 얘도 1로 간다. 제곱 묶어내면 답은 얼마다? 2다. 그럼 뭐 f 제곱값이 2다 라고 푸시면 된다. 여기 하나 빼먹었네요. 이게 1 플러스 코사인을 여기 분자에. 그럼 얘가 하나 또 있겠네. 그리고 아까 만들어주고 2가 또 있었어야지 이렇게. 그럼 얘가 1로 가고 1로 가고 얘가 또다시 2로 가네. 답은 4겠네. 그 다음에 보니까 이제 미분법 얘긴데요. 상하수에. 우리가 상하수 기본적인 미분법을 알고 있어야죠. 뭐 f x가 있다. 그러면 뭐 sin x라고 하는 걸 미분해보세요. 그럼 f x 프라임 누가 보면 cosin x다. f x가 cosin x이다. 이거 미분하시면 f x 프라임 값이 마이너스 sin x 나오더라. f x가 탄젠트 x이다. 엄밀히 얘기하면 이거는 솔직히 5강에 있는 미분법을 배워야 되겠지만 우리 고3이니까 얘가 코사인 x분의 사인 x가 돼서 이렇게. 그래서 분수함수 미분법을 쓰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분모제곱 분자 미분 코사인 아래 거 곱해요. 코사인 x의 제곱 마이너스 얘 미분은 마이너스 사인이야. 곱해야 돼. 플러스 사인 여기 바뀌세요. 그럼 얘는 1 되니까 코사인분의 1 시컨트 제곱값 이렇게 나온다더라. 자 이거 기초 논리겠지. 자 문제 한번 볼까요? 예제 4번. fx가 코사인 x다. 뭐 이거 아니야. 자 기억권 2분의 파이 넣어라. 맞다. 리음번 이거 f가 지금 코사인 값인데 이게 카마디곱이 f 제곱값 아니세요? 그럼 얘는 f 제로 프라임이란 얘기 아닌가? 그럼 미분한 값이 0로 봐라. 그럼 0이다. 맞다. 조심할 건 내가 이 식을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건 미분이 가능하다는 보장을 받았기 때문인 거야. 무조건 쓰는 게 아니라 이게 상당히 중요한 얘기 애들한테. 자, 6번 미분 값에다가 x-2분의 파이 집어넣어봐라. 아니 그러면 f 프라임에 x-2분의 파이 를 계산해 주시면 f 프라임이 이거야. 그럼 마이너스 사인에 x-2분의 파이를 계산해 보세요. 떨어지라고 이렇게. 그럼 마이너스 싹 갖다 지금은 마이너스 기함수거든요. 그럼 이 마이너스가 안에 넣을 수가 있어요. 그럼 사인에 2분의 파이 마이너스 x가 되더라. 이걸 고칠 줄 알거든. 코사인 고치고 13의 양식값이니까 x 써서 아 봐라 f(x) 나온다 이거 어떠냐? 맞다. 라고 하는 기본 계산법이지 않을까. 여기 보니까 지금 이게 조금 느낌이 좀 달라 보이나봐요. 유제표를 보시면 이게 파마이 보면 이제 미분 얘기라고 볼 수는 없어 아직은. 그러니까 원래 기본식을 보면 극한이 기본인 거예요. 그래서 극한 논리를 적용을 하다가 극한의 논리 중에 특수한 계산법이지 미분은.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f(a) 프라임 미분계수의 정의, 리미트 x가 a로 근접을 할 때 x-a분의 f(x-f(a)라고 하는 요 계산식이 나와야 미분인 거예요. 물론 이런 식을 봐도 f가 미분 가능하다는 보장을 받아야 쓸 수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미분 자체는 극한 계산의 특수한 계산법.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x) 플러스 h 마이너스 f(x)a 마찬가지식. 그러니까 얘가 쓸지 얘가 쓸지 모르지만 지금 이 문제를 보니까 요건 같아. 그지? 여긴가? 편하게? 마찬가지?
이 계산을 적용하셔야 돼요. 어쨌든 미분을 써먹으시면. 근데 가만히 보니까 x 0으로 갈 때 이거 0으로 가는데 이게 제곱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 가만히 보시면 0으로 할 때 넣을 때 극한의 계산의 가장 기본 계산법이 넣자니까 넣어봐라. 그러면 이리로 가도 돼요. 그럼 여기 8으로 갔어요. 그러면 0대 0이죠. 그러니까 그냥 넣을 수가 없는 거야. 내 말 이해하죠? 그러니까 0으로 간다, 0으로 간다니까 계산이 안 돼서 뭔가 방법을 써야 되는 거야. 쓰다 보니까 그게 미분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 거야. 어쨌든 미분 자체가 극한의 한 특수한 계산법이기 때문에. 그런데 요 식을 얘를 써먹기 위해서 지금 보면 요 함수가 지금 사인 그래프거든요. 나중에 요 함수 F가 철량될 것 같고 여기가 제곱이 마음에 안 들어요. 첫 번째. 그럼 제곱부터 철량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요 식이 지금 파이를 집어넣으신 데다가 여기 1 나와요. 아, 0 나와요. 0. 그러니까 요가 자체가 0입니다. 요. 맞나요? 그럼 얘만 내가 누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리미트 X가 0으로 근접할 때 x 제곱분에 자 2파이 마이너스 사인에다가 2파이 마이너스 파이에 코사인을 집어넣어라 뭐 이런 식의 계산이 되는 거지 지금 이해 되나요? 근데 보니까 사인 속에 코사인들은 합성돼 있어요. 이거 솔직히 마음에 안 들어 솔직히.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극한의 계산의 가장 기본 논법을 보면 아까 되겠지만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sin x 이렇게 나와야 계산이 되시는 극한은. 그러니까 요 자리와 요 자리가 같아야 되고 여기가 0으로 가야 돼요. 그러면 여기 분모에 얘가 있다고 치면 얘도 밑에 있어야 된다고. 근데 얘가 0으로 갈 때 보니까 이 자체 0으로 가더라 이거지. 그럼 저희 계산법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걸 갖다가 쟤를 이용해 먹으려고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여기 파이 좀 묶을게요. 파이로. 그럼 얘가 2 마이너스 맞죠? 갑자기 이상하다. 얘 0으로 가면 파이로 가는데요? 0으로 가지 않고 이거? 얘를 써먹으려면 0으로 갈 때 얘가 0으로 가셔야 돼요. 근데 얘가 0으로 갈 때 보니까 이 전체가 0으로 안 가요. 그럼 쟤를 못 써먹겠네. 그러면 풀이를 좀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얘를 이렇게 갑시다. 리미트 다시 한번 씁시다. 사인을 쓰지 말고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이렇게 쓰고 x점 놔두고 여기를 f of 2파이인데 이거를 파이 더하기 파이 마이너스 파이의 코사인 x 문제 있나요? 문제 없어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f of pi를 써요. 어차피 0이지만. 그래서 요 파트가 pi 플러스 요거 써먹으려고. 그러니까 요 부분이 h 형태로 봐달라 이거지. 그 분모에 얘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처럼 요 계산법이 바로 적용 안 되게 얘로 옮기듯 한 거라고 해요. 지금 계산을. 그러면 여기를 갖다가 리미트 x가 0으로 간다를 주고 나서 요 부분이 있어야죠. 파이 마이너스 파이의 코사인 x를 주고 그 다음에 분자에 파이 더하기 파이 마이너스 파이의 코사인 x를 주고 나서 다시 f 파이를 주면 요 계산법 적용이 가능하다 이거지. 얘가 파이로 가. 아 0으로 가. 얘도 0으로 가. 그럼 요 부분이 가능한 거잖아 이제. 그 다음에 여기가 없었으니까 여기다가 만들어줘야 되겠지. 파이도 묶을까? 1-코사인x 이렇게? 그럼 얘랑 얘랑 지워지는 거 여긴 제곱이 있어야 되거든 이렇게. 맞나요? 그러면 저 문법에서 h0으로 갈 때 둘이 같고 얘 0으로 가더라. 그럼 이게 fa 프라임이더라. 그러니까 얘가 0으로 갈 때 이거는 0으로 가. 아 이거 fa 프라임 이라고 가능하다고. 그러니까 요 식이 f의 fa 프라임 곱하기 얘가 정돈이 안 돼요. 0 되고 얘도 0 돼서 그리고 또다시 여기다가 1 플러스 코사인 x 1 플러스 코사인 x를 또 곱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아까처럼
그러면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얘가 사인 제곱 되니까 파이 하나 살려놓고 x 제곱분에 사인 제곱 주고 그리고 뒤에가 1 플러스 코사인 x가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럼 얘 1로 가더라. 0 넣어라. 어, 얘 2분의 1로 가더라. 얘 2분의 파이. 아, 2분의 파이 곱하기 f 파이 프라임. 얘가 답인가 보다. 이렇게 고쳐가야 되는 거지. 이번에는 레벨 제 1번 한번 볼까요? 딱 문제를 보니까 있잖아요. 여러분들 입장에서 얘가 필요해요. 일단 원이 있다. 반지름이 원점이 중심이 있고 반지름이 R자리는 원이 있다. 그럴 때 항상 점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타고 도는 거라고 선생님한테. 얘가 돌다 보니까 이 움직임 각을 세타만큼 돌았다. 그럴 때 이 점에 잡고 가는 방법. R 코사인 세타 콤마 R 사인 세타. 이게 가장 기초예요. 기초인과 동시에 이게 상관없이 모든 것입니다. 따지면. 자, 이 논리를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면 될 것 같은데. 자, 얘가 길이가 2니까 반원이니까 중심이 반지름 1자라는 얘기고 지금. 그 다음에 피란점 하나를 찍어서 이렇게 연결한 라인을 먼저 세타라고 줬나봐요. 그림은 항상 순서가 있어. 그런 다음에 요 호의 길이를 3등분을 했다, 이렇게. 그럴 때 그 n, m 찍자. 그런 다음에 b, n, b 요 길이를 나타내봐라. 뭘로? 세타. 이게 다 한 거야. 세타를 나타내다 보니까 사인도 있고 코사인도 있고 이런 일이 벌어진 거지. 문제 의도는. 아, 그래? 그럼 P가 정해져야 뭐가 생기는 거야, 지금? 근데 가만히 보니까 중심이 있어서 이렇게 라인을 그리고 치설 탓에서요. 원주각 중심이야. 그러면 이 전체는 파이 마이너스 치설 탓. 그런데 그 각 호를 3등분을 했다면서요. 그럼 이 각은? 이 각은? 아까 파이 마이너스 투세타라는 각을 세 개로 쪼갠 거니까 3으로 나눠야 돼. 그런 다음에 얘랑 이렇게 연결을 하시면 여기에 대한 얘는 중심각, 얘는 원주각. 그러니까 여기는 또 반 나눠야 돼. 그래서 6분의 파이 마이너스 투세타가 되나봐요. 다시 한번 쓰니까 6분의 파이 마이너스 3분의 세타 이런 각인 건가 지금? 그런데 우리는 여기 딱 지름이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하시면 요게 수직되는 거 다 알고 계시거든요. 난 얘가 구하는 게 목적이 테라스카 K. 그럼 얘는 이가고. 그러면 코사인 요가 6분의 파이 마이너스 3분의 세타는 이거분의 이거더라. 2분의 K였더라. 따라서 내가 원하는 K값은 2를 곱해서 200 코사인에 6분의 파이 마이너스 3분의 세타 라고 떨어져서 덧셈 여기 전개하면 답일 것 같아요. 이번에 예제 레벨 2의 4번 한번 보기 전에 요거 행복가정이라고 하는 거 기억나시려나 모르겠어요. 여기 뭐였냐면 어떤 뭐 A가 X축이 있다고 치고요.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어딘가 A를 찍고 이만큼의 B를 찍어서 그럼 이전에 높이를 F of A 얘를 F of B라고 하자 라는 상태에서 이 점과 이 점을 잇는 직선의 기울기를 우리는 평균 변화이라고 해요. 그걸 식을 쓰면 이렇게 되겠지. F of B 마이너스 F of A를 나눠서 B 마이너스 A로 나누자. 맞죠? 그런데 요 구간 내에서 그래프가 다 미분이 가능하고 연속이라면 어딘가 A와 B 사이 어딘가 C를 잡아서 그 점에 접선의 기울기랑 가타를 지는 점이 적어도 하나 있다. 당연한 얘기 같아. 증명 되게 어려운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것 같다라고 이해를 해야 돼. A와 B 사이에 적어도 하나 C가 있어서 그때 미분값 접선의 기울기랑 같아지는 점이 적어도 하나가 있을 것이다. A, B 사이에. 이게 바로 평값정이에요. 선생님이 예전에 평값정이 가지고 이 증명을 해드린 기억이 있어요. X가 0보다 크다고 하자. 그
그럴 때 X는 sin X보다 항상 크다. 증명해봐라. 를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으면. 근데 얘는 사실상 논리는 그래요. 이론은 X축에 있고요, Y축에 있는 가운데 어딘가 이제 Y 플러스 X가 이렇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 이 사인 그래프가 이렇게가 잡는다. 얘가 얘보다 무조건 아래로 간다. 사실 2분의 파이를 봐도 얘는 1이지만 얘는 2분의 파이니까 얘가 더 커요. 그러니까 2분의 파이가 넘어가는 쪽은 당연한 얘기인 거야. 얘가 큰 게. 그치?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0에서 2분의 파이 정도만 확인을 해주면 충분할 것 같아요. 모든 양수값에 대해서. 그래서 얘를 평형값 정의하고 증명했다. 여기 있던 A값을 0으로 잡고요, 여기를 B를 X로 잡아요. 그럼 어디가 X가 있다, 어디가 X가 있다 찍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평형값 정의에 의해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게 이게 평균변환이고요, 어딘가 사인의 미분값 C에서랑 같은 점입니다. 단 C는 0과 X 사이에 존재한다 라고가 설명이 가능해요. 독특한 증명법이야. 안 해봐서. 얘가 0이에요. 얘는 코사인 C거든요. 그러니까 X분의 사인 X는 코사인 C라는 값이 떨어지는데 이 C가 여기에 있어요. 근데 코사인 그래프는 감소 그래프입니다. 코사인 그래프는 0과 2분의 파이 사이에 이렇게 내려가세요. 얘가 1이고 얘가 0이고 얘 쭉 내려간다. 그러니까 어딘가 0이 있고요, 여기 0이 있고요, 여기가 C가 있고요, 이게 X가 있으면 코사인 0, 코사인 C, 코사인 X 바뀌어서 준다. 그래서 코사인 C는 작다, 코사인 0보다 크다, 코사인 X보다,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런데 얘가 1입니다. 그러면 이 값과 이 값 사이에 이런 식의 부등식이 성립을 하세요. 근데 x는 양수라고 그랬거든. 양변의 x를 곱해도 부등호는 변하지 않는다더라를 이용해서 이렇게 증명하십니다. 이게 평형값적인 증명을 이용한 거야. 자주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익숙해져야 되고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해. 논리는 지금. 근데 이 문제가 그거 이용한 문제예요. 딱 보니까 이거 평형값적인 진행이 이렇게 된다고요. 함수를 어떤 f x를 sin x라고 잡아요. 그러면 여기에 x하고 sin x니까 아까 a 자리가 sin x가 되는 거고, 아 x가 된 거 sin x 되는 거고 b 자리에 sin이 붙은 겁니다. 그럼 f of sin x, 아이고 x, f of sin x 요 값이 어딘가 c가 있어서 이런 일이 벌어진대더라. C는 sin x와 x 사이에 존재한다 라고 쓰면 똑같은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 자리가 x가 되고 얘가 sin x인 거야. 0이 아니라 지금. 그럼 얘를 이용하면 요 자리 값이 sin x, 요 자리 값이 요이. 그런데 이 값이 얼마냐면 이거 미분하시면 코사인 나오거든요. 그럼 얘 또 코사인 C예요. 그런데 코사인 C는 C라는 범위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내가 여기다가 코사인 C는 결국엔 이 값 X-sin X분에 요 값 F of X - F of sin X, 그게 지금 내가 원하는 값인 거야. 이 값은 크다, 크다 이거보다 sin, 아 코사인 X보다 작다, 코사인의 사인 X보다 이렇게 된다. 근데 이 문제에다가 지금 리미트를 시키라고 했거든. 그래서 리미트를 싹 붙여요. 리미트 X가 0으로 가는 우극한, 리미트 X가 0으로 가는 우극한, 리미트 X가 0으로 가는 우극한을 붙여주면 얘 0으로 가면 얘 0으로 가요. 코사인 값은 1로 갑니다. 이거 얘 0으로 가면 얘 0으로 가요. 이 값도 1 나와요.
드리감은 잃을 수밖에 없더라 라고 문제를 푸셔야 돼요. 레벨 3의 1번. 원이 있나봐. 그래서 생기는 공통 외접선 2개 이렇게 그때 사이감을 세트라고 하자. 사인 세트 얼마냐. 근데 우선은 문제를 딱 보니까 느낌은 이런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이제 X축에 있고요. 어떤 축도 이렇게 지나가요. 이렇게. 그때 X축 양의 방향, 오른쪽 방향과 이루는 각을 알파라고 하고 어떤 축선이 이번엔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때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을 베타라고 하자. 그럴 때 이 각이 얼마냐를 조사해 보시면 얘가 파이 마이너스 알파거든요. 그럼 이거 세 개 더 하시면 파이 값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게 알파 마이너스 세타. 다시 말하면 요 세타는 이 각과 이 각이 필요합니다. 내가 여기 알파라고 쓰고 여기를 베타라고 쓰시면 근데 재밌는 건 탄젠트 알파 값이 곧 기울기십니다. 그죠? 얘도 탄젠트 베타가 얘 기울기고 그러면 알파 베타는 바로 묶고 하니까 얘도 탄젠트에 알파 마이너스 베타라고 하는 걸 이용을 하셔서 문제를 푸셔야 돼요. 각이라고 하니까 그냥 쓸 수는 없으니까 뭔가 사인을 끼든 코사인을 끼든 아 저런 식의 스타일은 기울기를 탄젠트 값 써먹을 수 있으니까 저걸 써야 되나 보다. 그렇다는 얘기는 기울기 구해보고 기울기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얘가 반지름이 3인가요? 얘는 1이고 얘 기울기도 구할 거예요. 이거 여기 알파예요 지금. 그래서 여기다가 놓고서 중심과 중심을 연결하시고 이게 접점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이게 접점이 이렇게 놓으면 이게 3이겠죠? 요 라인을 그대로 갖다가 접점도 하나 있겠지. 얘는 1이거든. 요걸 평행하게 중심에서 쫙 밀어요. 요런 평행하게 밀면 수직은 유지가 되겠죠, 이렇게? 그럼 얘가 1 되니까 얘가 4가 됐어요. 얘는 5예요. 그럼 얘는 3이에요. 얘가 알파면 여기도 알파예요. 그 탄젠트 알파는 3분의 4가 나오십니다. 탄젠트 알파 값은 3분의 4. 요게 요 직선, 요 직선의 기울기세요. 탄젠트값 기울기입니다. 자 이번에 이거 기울기 이거 기울기 내가 여기 베타라고 쓴 거예요. 그럼 탄젠트 베타값이 곧 기울기인데 마찬가지예요. 요거에 보면 접점이 이렇게 있겠지. 얘도 접점이 있을 거고 이게 가장 기본 그림입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얘를 여기서 평행하게 밀어야죠. 그럼 얘가 1이거든요. 그럼 얘가 2 나와요, 2. 3에서 1 뺀 거니까. 근데 얘가 5거든요. 그럼 여기가 베타면 여기가 베타세요. 근데 얘가 루트 21 나와요. 그러니까 탄젠트 베타는 이거분의 2개 되겠죠. 그래서 탄젠트 베타라고 하는 값은 루트 21분의 2가 되죠. 이렇게 기울기를 구해요. 그러니까 얘까지 완전 중압되어있겠죠. 그래 놓고 탄젠트 세타 값은 탄젠트의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된다. 그런데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탄젠트 베타 나누기 1 플러스 탄젠트의 알파 탄젠트의 베타 이렇게 적용되니까 얘가 탄젠트 알파 값이 얼마냐면 3분의 4 얘가 루트 21분의 2 1 플러스 3분의 4 곱하기 루트 21분의 1을 이용해서 탄젠트 세타 값을 구하시면 요 값 자체가 이렇게 되는 삼각형의 이거분의 1을 가리킬 거 아니에요. 그럼 얘를 구할 수 있거든요. 비례값을. 그래 놓고 사인 세타 값 이거분의 이거를 구해내야 되겠지. 자, 이번 예제 2번입니다. 한 변의 4자리인 정사각형을 그러니까 여기 딱 해서 잡아놓고 두 점을 겹쳤다가 한 점을 찍은 다음에 이거 사각형 한 장 앞에 있는 거 위로 밀었다는 얘기야. 빙 돌려서 이렇게 사각형이 만들어졌다.
그럴 때 겹치는 요 부분 넓이를 구해보니까 1 나오더라. 그때 이 돌린 각을 세트라고 하자. 이 각 얼마냐? 이게 문제인가? 그러면 얘 넓이를 구해야지. 그러니까 지금 마주친 각이니까 이게 아마도 이제 그림상에서 보시면은 지금 이 각이 얘도 1이고요 얘도 1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이쪽에 만나는 라인이 있을 텐데 이렇게 자르고 자르겠지 이렇게. 이해 되나요? 그럼 이게 같아요. 왜냐면 이게 라인을 쫙 그리면 이게 수직이죠? 이쪽 수직이죠? 이거 공통이죠? 여기 같죠? 여기 같죠? 그럼 같아요. 둘 합동이라고요. 그래서 요 길이와 요 길이가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좀 오버해서 얘를 가만히 두고 이쪽에 윗장 있는 게 핀 돌린 거잖아요 내가 지금. 그럼 이렇게 여기까지 하지 말고 이만큼까지 왔다고 치면 얘가 이렇게 그려질 텐데 뭐 이런 식의 사각형이 그려질 텐데 여기 여기에 갔다고 좀 이해를 쉽게 하면 그럴 때 이렇게 잘라서 생기는 이 삼각형 넓이와 이쪽은 같다고. 그러면 나는 여기 넓이만 구하셔서 두 배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얘는 1이에요 아 4에요 얘가 세타니까요. 요 각은 파이 마이너스 아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예요. 근데 반이거든요 반. 그럼 요 한쪽만 따지면 4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세타인 것 같아. 그럼 이 상태에서 나 여기 길이가 중요한 거니까 지금 얘를 모르거든요. 내가 얘를 갖다가 뭐 k라고 하면 탄젠트 4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세타 는 이거 이거 탄트 값이니까 이거분의 이거 해서 4분의 k 값이 나죠. 그래서 얘를 곱하면 k 값 나오겠죠. 아직 그 얘기는 쓰지 않았어요. 얘가 이 길이 k 값 그 다음에 얘를 곱해서 반을 하셔야 넓이가 나오십니다. 근데 얘가 이거니까 4를 곱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4를 또 곱하면 16 되는데 반해야지. 넓대 탄젠트 4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세타라고 하는 값은 2분의 1 나오셔야 됩니다. 넓이 이렇습니다. 반해서. 그럼 이걸 이용해서 덧셈되기 전개하시면 요 값이 떨어지지 않을까. 사실 정리하는 16분의 1인 거고 탄젠트 4분의 파이 1 마이너스 탄젠트 2분의 세타 1 플러스 탄젠트 2분의 세타는 16분의 1이더라. 나 얘 거리가 목적이니까 요 값을 귀찮아서 그냥 x라고 놓고 전개하시면 답이지 않을까. 아 3에요 3번 실수 전체에서 미분이 가능하다. 그럼 연속을 보장받아야지. 그러면 이 그래프가 0에서 연속이더라 를 먼저 한번 확인해야 될 것 같고 또다시 파이일 때도 연속이더라 를 먼저 한번 이용해 먹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럼 얘는 정의가 f0 값하고 리미트 x가 0으로 근접하는 fx의 극한이 같아지는 움직이 지금. 근데 제로는 는이 여기 있거든요. 그럼 여기다 넣어야죠. 얘는 0이네요. 그 다음에 0으로 간다 근접을 보면 우극한 좌극한이 있는데 둘이 달라요. 왼쪽은 이거, 오른쪽은 이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나눠야 돼요. 정확히 원래 따지면. 그래서 리미트 x가 0으로 근접합니다. 우극한이면 얘를 갖다 써야 되는 거.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좌극한이라면 왼쪽이니까 얘를 갖다 써야 되는 거죠. 이게. 그런데 넣을 수 있으면 넣어라 0이더라. 넣어라 1, 0, c 플러스 1. 아 c는 마이너스 1이네요. 갖다 대고. 두 번째 파이에서 연속이더라. 그럼 f 파이 리미트 x가 파이로 근접하는 극한이 같아야 됩니다. 근데 파이 집어넣으면 여기가 늘 있어요. 또 여기에 이거 자 근데 파이로 근접할 때 오른쪽 가면 얘를 써야 돼. 왼쪽 합수면 얘를 써야 돼. 또 나눠야죠. 리미트 x가 0으로 가는 우극한 리미트 x가 0으로 가는 좌극한. 자 우극한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오른쪽 극한이니까 요거 갖다 써야 되는 거 지금?
그래서 A, X-Pi 곱하기 Ln X. 정확한 게 왼쪽분이 이거 같았어야 돼요. 파이의 사인 X. 정확하게 쓰셔야 됩니다, 원래. 그럼 얘가 0으로 가요. 넣을 수 있니? 넣을 수 있어요. 못 넣어요. 얘들. 그럼 뭔가 넣을 수 있게 고쳐야 되겠지, 이제? 그래야 답이 떨어지겠지. 0은 못 집어넣는 게 Ln X에다가. 그럼 뭔가 방법을 써야 되는데, 우리 아는 방법 중에 Ln이 껴있는 극한은 뭐 있어요? 떠올려야지. 아, 왜 갑자기 0으로 갔니? 파이가 우극한, 파이가 사극. 그러면 이거 아니네. 넣을 수 있니? 넣을 수 있다. 파이. 뭐 Ln 파이. 하지만 얘가 0. 얘 0. 파이 넣어라. 어, 얘 0이네. 아니, 실제 밑에 걸 할 필요 없었네.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지. 자, 이번엔 미분도 가능해야 돼. 그럼 0에서 미분 가능, 그 다음에 파에서 미분 가능. 근데 0의 왼쪽 값 기울기, 그치? 다시 말하면 fx 프라임을 먼저 구하죠. 근데 얘를 미분하면 0의 왼쪽 그래프만 미분한 거야. 그러니까 제 미분하면 익스포넨셜 그대로지 플러스 b가 붙겠지. 물론 이렇게 써줘야 되는 거고. 파이 사인스는 파이 코사인스가 써야 되는데 물론 이 값도 x가 0에서 눈을 빼야 돼. 그지? 0에서 아직 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 눈은 빼야 된다고. 파이도 마찬가지. 나 지금 0과 파이가 되냐 안 되냐 확인하고 싶은 건데 눈을 넣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지. 여기가 아니라면 되는 거고. 얘는 x가 파이보다 클 때라고 해서 미분을 주면은 어떻게 되냐? 앞에 거 미분 보관수 미분 써야 되겠네? A, ln x 더하기 뒤에 거 미분하면 x분이니까 x분의 a 곱하기 x 마이너스 파이 이렇게 써야 되겠다. 근데 0에서 미분 가능하려면 좌미분과 우미분이 같아야 되는 거야. 좌미분 여기다 넣어야지. 0을. 그럼 왼쪽에 접선의 기울기. 우미분 여기다 넣어야지. 그러니까 0 집어넣으면 b 플러스 1. 0 집어넣으면 파이가 같아야 되더라. b 나왔겠네. 여기 0 집어넣으면 파이 집어넣으면 코사인 파이니까 마이너스 파이. 그게 파이에서 좌미분. 여기다 파이를 집어넣으면 우미분 0, 0, a 곱하기 ln 파이. 이렇게 나오겠네. 그러면 a 값도 나오는 거. 어? 아까 a 값 맞죠? 여기서 a, b, c 다 구하면 그러면? 자, 이번 대칙 기출문제. 이런 거는 보통 그림에서 거의 움직이는 걸 해서. 자, 문제를 쭉 보니까 원이 먼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ln x 플러스 원자를 지나가면서 만든 다음에 교점을 A라고 하자. 그런 다음에 A, B 사이에 회에다가 항상 필증을 만들어. 얘가 문제네. 얘를 찍어서 수선을 받아 내리면서 만난 점을 Q라고 하고 얘랑 이어서 생긴 점을 세트라고 하자. 그럴 때 생기는 요 얘기를 하는데 OPQ면 이만큼 넓이가요? 요 넓이가 S 오브 세타. 그 다음 HQ 요 길이를 배려고 세트라고 하자. 계산해라. 결국 얘랑 얘를 구해라. 뭐 가지고? 세타 가지고. 그 집어넣어서 계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원이 나오는 순간 우리는 너무 겁먹으려는 게 아니라고요. 아니 반지름 1이래요. 그럼 이 정도면 코사인 세타 뿐만 사인 세타 아니에요? 가장 기본과 가장 중요한 얘기예요. 그런데 얘가 그럼 높이가 사인 세타겠네요. 그럼 나 얘가 어딘 찾아야지. 근데 얘를 찾으다 보니까 여기에서 만든 거거든. 그러니까 얘가 ln의 x 플러스 1값이 코사인 세타가 되는 x를 찾아야 되는 거지. 그러면 x 플러스 1값이 익스포넨셜의 사인 세타승. 따라서 x는 익스포넨셜의 사인 세타승 마이너스 1. 그게 여기에 잡힐 거다. 여기 딱 구했네. S 오브 세타 이거 곱하기 높이 곱하기 반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따라서 S 오브 세타는 2분의 1 곱하기 요 길이를 하니까 코사인 세타에서 요가 빼야죠. 익스포넨셜의 사인 세타 승 마이너스 곱하기 높이 높이까지 사인 세타세요. 이거 요게 S 오브 세타일 거고 L 오브 세타라고 하는 건 이거 아니에요, 이거. 그러니까 얘겠네. 익스포넨셜의 사인
2세트 승 마이너스 1. 극한 계산은 이게 복잡해. 나중에 차치가 쉬워지니까. 합니다. 리미트 세타가 0으로 근접해. 분자가 넓이 같은 거 알지? 2분의 1 끌어낼까 이거?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익스펜션 사인 세타 승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분모가 이거니까 이렇게 써야 되겠네. 그리고 여기에 사인 세타 승 또 하나 더 있는 거죠? 세타 값이? 계산하자. 우리 계산의 가장 기본 계산법은 늘 수 있으라고. 요! 넣어봤어. 이거 0네. 안 되겠네. 그럼 얘도 문제, 얘는 문제가 없어. 요게 문제. 그죠? 근데 0 집어넣으면 요 값이 0 되면서 요게 1 되니까 마이너스 2가 돼요. 얘가 1 돼요. 그럼 여기는 문제가 없어요. 얘가 문제 되죠. 이게 틀렸나요? 얘가 플러스 1이에요? 어, 플러스 1이네요. 플러스 얘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럼 얘도 0 되나? 아니지, 그래도? 그럼 문제 없지. 0 집어넣으면 1이니까 지워지고 얘가 0 되니까. 얘가 문제 되지. 그래서, 리미트 세타가 0으로 간다를 주고, 요 자리를 분모로 끌어내리지. 익스펜션의 사인 세타 승 마이너스 1 사인 세타. 여기 2는 그냥 앞으로 2분의 1 꺼낼까 이렇게? 여기는 그냥 쓸 거예요. 왜? 문제 없거든요 이거. 그럼 얘가 어디로 가요? 일로 가죠. 얘 0으로 갈 때 얘도 0으로 0으로 가는 둘이 같으니까. 얘 넣어라. 1 없어지고 0, 1. 아, 답 2분의 1인가 보다. 이렇게 푸시면 된다. 그러니까 계산은 별거 없어.